사람들은 많이 흙수저, 뭐 금수저 얘기하는데요. 저는 숟가락도 없이 살았던 것 같습니다. 너무 힘들었고요. 왜 힘들었냐면 저는 기초 수급자 출신이었거든요. 1, 2년 동안 이렇게 영세민으로 산게 아니라 15년 동안 기초 수급자로 살았고요. 왜 이렇게 힘들었냐면 제가 병이 있습니다. 출혈성 혈우병 환자입니다. 늘 어렸을 때부터 피가 멈추지 않는 병이었기 때문에 동네에서도 학교에서도 늘 괴물 취급받았고 왕따였던 것 같습니다. 그때 아마 네이버가 뭐 포털이 있었으면 아마 자살했을지도 모릅니다. 그만큼 늘 우울했었고 절망 속에 살았었고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도 못했고 그래서 결국은 최종 스펙은 중학교 졸업입니다. 제가 주사를 2, 3일 한 번씩 꼭 이렇게 맞아야 돼. 피가 터져요. 어디서 어떻게 출혈이 터질지 몰라서 그 일하다가 막 화장실에서 막 주사를 맞아요. 심장도 두근두근해요. 막 바늘을 찔러대니까. 그런 경험하지 않으면 아무도 몰라요. 오히려 저는 이런 가난, 장애, 이런 병마와 이렇게 싸워낸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. 보편적인 삶이었으면 이렇게 낭떠러지 이렇게 제가 안 있었다면 게으르고 나태하고 안락한 삶을 살지 않았을까요? 우연히 나도 모르게 그랬던 것 같아요. 절망 속에서 이렇게 짚고 일어날 수 있었던 게 책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. 참고서 하나 제대로 안 봤던 제가 그래도 책에서는 어딘가 희망과 꿈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러다가 우연히 낡은 책의 헬렌 켈러를 봤어요. 단 2시간 만에 그 책을 다 봤던 것 같아요. 이 책을 보고 너도 할수 있어. 너 아무도 너한테 잘할 수 있다고, 너가 꿈꾸는 세상대로 살수 있다고 아무도에게 안 해줬지. 내가 얘기해줄게. 앉아봐. 너무너무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혼자 이렇게 웅크리고 있던 제가 서서히 눈을 뜨기 시작했고, 일어나기 시작했고, 이렇게 나온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. 그러면서 헬렌이 저한테 결정적인 얘기를 하나 해줬어요. 이 세상에서 내가 맹인인 나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? 시력은 있으나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거, 아무 비전 없이 사는 거. 그게 있잖아. 맹인보다 더 불쌍해. 차라리 맹인처럼 사는 게 나아. 그렇게 얘기해 주는데, 와, 제가 너무 부끄럽더라고요. 제가 병은 있지만, 적어도 두손두 발은 있고요. 생각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었던 사람이었거든요. 제가 그때는 세상을 원망했죠. 부모를 원망했죠. 모든 게다 공격적이었고, 막 그렇게 우울감에 시달렸던 전데, 세상에. 그런 제가,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. 그러면서 탁 박차고 일어나서, 그래! 나도 할수 있겠구나. 호동아, 너도 할수 있어. 그때부터 온갖 위인전부터 시작해 자기계발 서적을 엄청나게 봤던 것 같아요. 저 여기 허벅지에 흉터 있거든요. 책을 보면 읽던 줄을 또 읽게 되고 잠이 오잖아요. 나는 이 책을 안 보면 난 죽어. 그래서 포크로 막 찔러요, 억지로. 피가 철철 나죠. 그럼 봐요. 집중이 돼요, 막. 나는 희망이 이거밖에 없었어요. 그래서 책을 그러면서 한 2천 권 넘게 봤던 것 같아요. 그 티끌들이 계속 쌓아나갔던 것 같아요. 곰도 진짜 마늘 먹으면서 막 사람 됐다고 하는 것처럼 그러면서 그 책을 보면서 결국은 세상 밖으로 나오는데 성공할 수 있었고 나도 할수 있다라는 그 작은 그뭐그 중고 책방이 뭐라고 저는 책을 통해서 이 부정적이고 그 마인드부터 바뀌지 않으면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. 그렇게 뭐 마음이 바뀌고 나니 이제 돈을 벌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. 그리고 나서 엄마한테 무릎을 꿇었어요. 엄마, 나돈좀 줘. 엄마가 나 손잡고 다니면서 맨날 친척들 돈 빌리러 다니고 쌀비로 다니면서 이렇게 거지같이 살잖아. 월세방 5만 원에서 나 이런 집에서 살기 싫어. 나 이런 데 살기 싫고 내가 호강시켜줄게. 진짜 나 멋있게 살래. 그러면서 5만 원 들고 당장 뛰쳐나왔거든요. 당시에 저는 이제 그 기차를 타고 무작정 텔레비에서 봤던 그63빌딩이 보이는 거예요. 금색으로 반짝반짝 하더라고요. 63빌딩 보이자마자 무조건 내린 게 영등포역이었어요. 18살이라도 그러니까 미성년자잖아요.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. 노숙하면서 일자리 구하고 또 가방 베개 삼아서 또 노숙하고 또 일자리 구하고 그래서 제가 주방에 설거지를 들어가서라도 한 거예요. 막 불판 같은 거 닦는데 철수세미가 막 낑겨서 이렇게 나오잖아요. 싸대기를 이렇게 때려요. 맞으면서도 절대 안 나가요. 점장이 막 얘기해요.
야, 넌 이렇게 두드려 맞고 안 나가? 야, 넌 징한 놈이다. 넌 크게 될 놈이야. 너 나가지 마. 돈더 줄게, 내. 나도 한 시간씩 더 자고 싶죠. 몸이 아프니까. 걷어 나오면서. 으아! 강호동 할수 있어. 넌 최고야. 하면 된다. 할수 있다. 해보자. 으아! 막 이러면서. 울면서 나오잖아. 그게 쌓이고 쌓이니까 어느 순간 제가 괴물이 돼 있더라고요. 내 악조건들을 오히려 강점으로 만들려고 막 억지로 막 노력했던 것 같아요. 택배, 뭐 술집, 식당, 뭐 설거지, 온갖 일을 다 하면서 장애와 이런 아픔들을 이겨내면서 26살 때까지 1억 1천만 원을 제가 모았습니다. 실현이 있어도 실패 없다 하잖아요. 그냥 해보는 게 나아요. 해보고 나서 후회하는 게 낫지 않을까? 실제로 해보고 나서 얻는 게, 잃은 것보다 얻는 게더 많기 때문에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. 일단 시도해라. 그리고 실패하라. 그리고 뒤돌아가서 재빠르게 수정하고 다시 돌아와서 강해져서 돌아와라. 그러면서 2천만 원 매출이던 것이 한 10개월 정도 되니까 1억 8천까지 가더라고요. 온갖 고통들을 다 이겨내고 오늘의 여기까지 올수 있었습니다. 사람들은 늘 성공만 하려고 하잖아요. 근데 성공하려면 저는 성장을 해야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. 목표와 꿈과 희망,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내 마인드가 오픈 마인드로 열려 있었으면 좋겠어요. 당신의 성공과 실패는 여기서 갈린다고 봐요. 모든 것은 내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봐요. 부모 원망하지 말고요. 이 사회 원망, 아무 쓰잘데기 없이 그런 거뭐 원망해봤자 달라진 게 있던가요? 지금의 나는 내 생각의 소산이라 하잖아요. 당신이 바뀌지 않으니까 1년 전과 오늘도 똑같고, 어제와 오늘도 똑같고, 나아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. 천억을, 백억을 벌수 있는 노하우를 준다고 한들 본인이 폐부 깊은 곳에 깨닫지 않으면, 단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거든요. 본인 스스로 이 영상을 보고, 영상도 그냥 팔짱 끼고 누워서나 보면, 막 절대 바뀌지 않듯이, 보는 척 하는 게 아니라, 들으려 척 하는 게 아니라, 진심으로 마음을 담아서 본인들이 바뀌려고 하면 저도 작게 작게 바뀌었던 저가 여러분도 바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저 같은 사람이 저는 나올 수 있다는 희망이 있거든요. 절대 좌절하지 마시고 하면 어때? 다시 일어나면 되지. 또 길도 잃어. 길을 잃었어? 새 길을 찾으면 되지, 그러면. 새 길을 다시 찾아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